이제 어제 그 9시 무렵에 또 배춧잎 투표지를 결국은 그런 등사나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감정 목적물에 대해서 등사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정 목적물 열람 등산은 하지 않지는 않죠.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연수율은 제한적으로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진 촬영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사진 촬영한 것들에 대해서 열람 등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법원 직원과 법원 사무관, 그 사진 찍은 직원과 법원 사무관이 거기에 대한 열람 등산은 기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언제 것이 확인된 겁니까? 어제 그 열람 등산 신청한 현성삼 변호사님이 그 법원 직원한테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다 돌아온 답변은 지웠다는 것이고 기각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감정 대상인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열람 등사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 그렇게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야겠구나. 네네. 하도 이게 원칙과 뭐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변도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너무나 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투표지가 너희 거냐? 그게 세금으로 만든 공공의 것이지 어떻게 당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공공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을 참그 사람들이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이제 뭐참 조재현 씨를 구원투수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용감하게 그런 단기 필마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재현 씨가 갑자기 그런 양산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알기로는 천대엽 대법관이 영등포을을 담당하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중간에 사임이 됐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천대엽 대법관도 최근에 임용된 분이잖아요. 예. 아마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조재현 대법관이 이 진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때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으로 왔던 사건에서도 같이 왔었고, 그때 저한테 뒤에서도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그 향후에 1번, 2번 말고 뭐 다른 뭐그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나 이런 거는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들리는 소리가. 나름의 기준을 뭐 자기가 설정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재검표를 본인이 많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사로 비춰졌고 그의 양산을이나 지금 그 거기도 투입되는 걸 보면 저 영등포을에도 투입되는 걸 보면 그런 의도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 윤곽근 후보의 지역구 재판의 담당자가 제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또 윤곽근 후보의 그 상대방인 그 정경순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았 그 당선 무효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금 대부분의 회계 판결이 책임자 났습니까? 회계 책임자의 그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으로 인해서 그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그 회계 책임제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상고를 안 했습니다. 아, 통상적으로는 상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불복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아마 100만 원 이상인가 300만 원 이상인가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그 당선 무효 확정에 대해서 정경순 의원 지역구가 다툼의 실익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아직 소이익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윤곽근 후보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진행을 바꾼 이유가 혹시나 그런 것까지 고려한 고도의 판단이었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코로나 핑계는 아닌 것 같고, 아니죠. 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이익이 없어서 재검표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10월 1일 날로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러한 재검표를 또 미루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는 이거는 뭔가 연결된 이너서클이 있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원탁회의 같은 것에서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은 그 상고를 하면은 더 깎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위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서 그냥 상고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함으로써 당선 무효가 된다는 거는 뭔가 고도의 어떤 뭔가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재판, 윤곽근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부정선거의 어떤 그 빙산의 일각 중에 빙산에 있던 그 부분 중에 일부가 드러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 중에 일부가 드러났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중앙에서 지시하면서 전체제를 다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예,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공작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네, 뭔가 맞습니다. 이제 계략을 꾸미고 누군가 총대를 메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대법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컨트롤 타워는 누군가 다짐작이 가죠. 그렇게 지시하고, 또 다음 수술을 가르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법정을 들어가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양산 의뢰 법정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를 보게 되면은, 유난히 피고 측에는 참관인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개 피고 측에는 몇 사람이 나옵니까? 원칙적으로 소송 수행자하고 피고 대리인이 등장을 하는데, 피고 대리인은 딱한 명입니다. 변호사는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 수행자를 무한정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어제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투표지 분류기 관리 요원이라고. 전자기 표기가 돌아가는 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거 투입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향후에 수검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많이 빠졌지만 적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 수보다 많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가한 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김용근 법제과장이란 분은 그 아주 적극적으로 촬영을 이렇게 막고 또이 증거물을 최정하는 과정에 아주 행동대장으로 활동하셨다는데 그런 그 촬영을 막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많이 관찰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선관위원회. 일단 어제는 제가 이제 촬영권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 촬영을 좀뭘 하는지 또 감시 감독을 하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 그랬고, 그 사람이 저희 원고 대리인들과는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검표나 전자기표기 돌리는 과정에서 격앙되게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 차기현 변호사님이 또 중간에 그 김용건 그 사람의 가 이제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도 날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총대를 맨 사람 마냥 그 사람도 무슨 지령을 받았겠죠. 예를 들면. 뭐다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네. 네. 그게 이제 그런 좌익과 생각을 우익의 어제 차이 했습니다. 같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좌익이 움직이느냐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주인 변호사님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가능하시면 재판부에 참관 인수를 좀 늘려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참석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참관 인수를 그 테이블을 몇개 앉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처음에 6인까지 된다고 해서 처음에 6명까지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아침에 와 보니까 2명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조슈아님하고 다른 인세영 이란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중간에 2명을 빼라고 해서 부득이 이제 추가 투입된 분을 뺄 수밖에 없었고 황교안 후보님은 이제 오후에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일단 조슈아님이 들어오셔서 또 그걸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조슈아님이 또 활약을 하셨고요. 또황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급이 높은 분이 오니까 또 약간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도 좀더 조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좀 뭐랄까 대법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서 또 싸우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았다고 앞으로 생각하고 가능하시면 좀 재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우는 애한테 떡을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꾸준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참관인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 예, 그런 뭐 다른 저는 사람은 그게 꼭 몰라도 박주현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그 꾸준하게 몇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은 굉장히 귀한.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20년 경력의 프린트 전문가가 참관기를 간단하게 올린 거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 추적해온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귀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판단에 전문가 의견이 대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래 그런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 앞으로는 또 이런 뭐, 그, 잉크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투입되면은 뭐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그냥 뭐,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박주현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그걸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참관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인주 전문가라든지 도장 전문가, 잉크 전문가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에 대한 그좀 갈급이 좀 있었는데 제가 팀을 짜는 과정에서 그 분을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런 그 전문가이시고 우리 애국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의 부정의 증거를 너무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정말 그 어려운 게임이었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외롭지 않게 또 많은 지식인들과 또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쪼그라들고 미국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문제고 또 알게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왔던 만큼 우리 후손도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자유를 위한 투쟁은 우리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공병호 박사님처럼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떻게든 다른 나라를 가겠다. 이런 꿈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그 상황이 안 되게끔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의 그 힘이 필요하고요. 이런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그 엄청난 범죄가 있었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 정말 이 나쁜 불법을 한꺼번에 뿌리 뿜고 다시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참 8월 30일 날 그런 영등포 의례 재검표가 있기 바로 직전에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때 약속했던 그 촬영 허용 또 그다음 무게 측정 이런 대부분의 그런 약속들이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재현 대법관이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결국 관철시켜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전하고 싶고 박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없는 용기가 더 생긴 것 같고요. 그 일종의 그리고, 영어로 obligation 좀 네.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많이 느꼈죠.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약간 의도도 때문에, 했거든요. 사람은 아니, 좀 정말, 압박이 있어야 성장하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정말 정말 잘하신 것 대단한 같고, 일입니다. 그거는 제 예. 생각에는 정말 참 촬영 문제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이 지령을 받은 사람이나 지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그거를 찾아낸 것은 너무너무 내가 볼땐 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실을 찾는데 박주현 변호사님과 그 밖에 또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제 충분히 힘을 더하실 걸로 봅니다만은 여러분 전혀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것은 우리는 4.15 총선이 끝난 바로 직후부터 사실과 진실과 정의 위에서 우리의 활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과 위선 세력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방송을 혹시 조재현 대법관이 보시거나 또 조재현 대법관과 오래 인연을 갖고 계신 지인들이 보시거나 혹은 조재현 대법관의 가족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앙선거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전국 곳곳에 너무나 많은 똥을 싸놓은 겁니다. 그 똥을 악취가 진동을 해서 그것을 파묻거나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이 지시나 명령이나 또 과거에 본인이 입은 언공이나 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개인의 일생과 가족의 일생들은 엄청난 그런 구렁텅이와 오명에 저는 휩싸일 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사실과 진실과 정의 쪽으로 선회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좀 힘을 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라는 것이 1945년 이후에 선대들의 그 피와 눈물과 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그 이상의 자손들이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면 보통의 인간이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주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대단히 많은 분들에게 큰 그런 귀감이 되고 또 많은 정보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바쁘시고 또 많은 정보 피곤하실 감사합니다. 때 네, 이렇게 인터뷰 그 즉시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